KF-21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KF-21은 다목적 전투기를 지향합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KF-21의 정체성과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KF-21 앞에는 초음속, 4.5세대 혹은 5세대 스텔스기 업그레이드 같은 키워드들이 수식어로 붙었습니다. 다 맞는 말들이긴 해도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KF-21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전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다목적 전투기라는 목표에 부합하려면 다양한 무장을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적을 향해 발사해 우리 영공과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KF-21이라는 전투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운용하고 있지만 주력 전투기가 KF-16과 F-15K인 것은 비단 보유하고 있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이 KF-16과 F-15K를 주력 전투기로 손꼽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요. KF-21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자리를 잡으려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무장 장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에 장착될 미사일 통합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국산 전투기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국방 분야의 톱뉴스는 단연 KF-21 초도물량 양산 축소였습니다. 당초 40대를 양산하려던 계획을 20대로 축소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조차 분노를 하며 반발을 했고 다행히 이번 연도 국방 예산에 40대 양산에 관한 비용이 모두 포함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자칫하면 KF-21 개발 사업은 물론 향후 수출과 KF-21N의 개발에까지 큰 차질을 빚을 뻔했는데요. 카이다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건지 간단히 정리하면 공대공 임무만 가능한 블록1 40대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공대지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블록2 단계에서 양산 대수를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전투기의 공대지 타격 능력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양산 물량 축소에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20+20 양산 방법 같은 경우 카이다의 주장대로 20대를 양산하고 곧바로 공백 기간 없이 20대를 양산할 수 있으면 사실상 40대를 양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서 20대 먼저 양산하고 상황 봐서 20대 더 만들자는 약속은 허울뿐인 공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리스크도 극심한데요. 우선 원래대로라면 1년에 10대씩 4년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도 그 절반의 속도로 20대만 양산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20+20 양산의 중간 공백이 없으려면 KF-21 블록1 양산이 끝나는 2028년 곧바로 블록2 양산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보통 공대지 무장을 생각하면 융단폭격을 떠올리다 보니까 무장창을 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대의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곧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의 GPS, 레이저 유도, 적외선 추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공대공 무장과 다를 게 없는 복잡한 작업인데요. 또한 블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의 호환성, 공중역학, 무게중심,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팅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2028년이면 공대지 무장 통합이 끝나겠지라며 막연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KF-21은 1제곱미터 이하의 저피탐 성능을 갖춘 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설계 구조를 제대로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하면 정작 블록3 개량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환경 적응성,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비용 등을 생각하면 아무리 이미 설계부터 개량을 염두에 둔 KF-21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F-15K는
제이담 시리즈를 사용하여 고정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AGM-84 하푼대함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로 적의 함정이나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발사하여 고정 목표물뿐만 아니라 이동 목표물까지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공대공 임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이런 다목적 성능 때문에 F-15K가 한때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KF-21에게도 F-15K와 같은 다목적 무장 성능을 단시간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비해 리스크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산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많은 관련 업체의 줄도사는 불가피한데요. 방위산업의 특성상 이 경우 KF-21 사업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출 시장의 악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KF-21 블록원의 당면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F4, F5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4, F5 배격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미 2019년, 2024년이면 전량 퇴역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술기 부족으로 인해 억지로 수명 연장 계량을 더해 F4를 2024년, F5를 2029년까지 더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나은 F5만 봐도 197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2029년까지 운용하면 무려 55년을 굴려먹은 셈입니다. 카이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를 하루라도 빨리 양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더욱 절실한 건데요. 사실상 제공권 장악으로 임무가 한정된 KF-21 블록원이 제 몫을 다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교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 역시 본격적인 KF-21 공대공 무장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야입니다. 우선 공개된 형상만 보면 공대함2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이는 두 미사일 모두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인데요. 미사일에 탑재된 자체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를 흡입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미사일의 기동력도 상상 이상인데요. 게다가 연료 탑재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긴 비행거리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KF-21에 탑재 예정인 MBDA 미티어의 경우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에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에 달해 초과 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다른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이 덕의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례로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의 확장력은 방산시장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강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KF-21이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 특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대공 무장만으로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그도 그럴게 KF-21은 단 한 대의 전투기로 육해공 모든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멀티롤 전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KF-21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PD-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과 범유럽 군수업체 MBDA, 독일이 개발한 KPD-350은 서로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독일과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제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PD-350K2, 일명 타우러스2를 개발하자고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KF-21은 물론 FA-50에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생산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면 굳이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렇게 한국형 타우러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또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KPD-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대전상공에서 출격한 KF-21이 그 즉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KPD-350은 유도미사일 중에서도 극한의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KPD-350의 CP는 약 3m로 전투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공방어체계 탐지 범위 밖에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데요. 방사청은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1900여억 원을 투자해 체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불안과 의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의욕을 딛고 개발에 매진해야 성공적인 끝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KF-21이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우리나라 공군력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F-21의 가공할 무장 능력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인도네시아인데요. 두 나라는 각각 다른 이유로 KF-21의 순조로운 시험 비행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성공을 예상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제기가 완성된 뒤 거침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자 경악하면서도 일말의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KF-21이 미사일 분리와 기총발사까지 성공하며 전투기로서의 무장 성능을 입증해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사를 보내는 중입니다. KF-21의 무장 시험이 주목받는 건 역시 탑재되는 미사일 때문입니다. 아이리스티, 미티어 등 현세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왜 우리 KF-21의 힘찬 날개짓을 보며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KF-21의 무장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오히려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었던 양 공중전력이 길을 못 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인데요.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투기를 보유해야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입니다. 탄약 없는 무기체계는 그저 쓸데없이 연비만 나쁘고 지나치게 민감한데 쓸모도 거의 없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데요. 이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이 빈약하다면 국산이라는 타이틀이 빛이 발할 텐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지난달 말 KF-21은 공군 사문연 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진행한 공대공 미사일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항공기와 무장장착물 상호간 외장분리에 따른 간섭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무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동체의 비행상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다른 무장이나 외부 센서에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테스트했죠. 이 실험을 깔끔하게 통과한 KF-21 개발진은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실험을 공개했습니다. 이 실험은 4월 4일 진행되었으니 미티어 미사일과 기총의 발사 실험으로부터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던 것인데요. 그 영상은 이튿날인 5일에 공개됐습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KF-21의 두 번째 무장실험 영상은 대면의 반메리 무장창에서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분리했던 첫 번째 실험과는 달리 주위 끝에 하드포인트에서 미티어와는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것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로 미국 무기로 치면 AIM-9 사이드와인더와 비슷한 포지션의 무장입니다.
홍대공 근접전투에서 20km 이내 근거리 목표를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미사일이죠. 원래라면 이 자리에는 사이드와인더가 들어가 있어야 했지만 잘 알려져 있던 바와 같이 미국은 실물이 없는 개발 계획에 자국제 미사일을 통합해 줄 수 없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었죠. 대한민국이 KF-21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뜸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AIM-120함남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KF-21에 자국 의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KF-21 개발이 국제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를 취하자 졸렬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KF-21을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에서 20년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데요. 미국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임은 변함없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강국으로서의 갑질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던 무기체계는 미국의 갑질에 맞서다가 더럽고치사해서 자립에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는데요. 미국의 AIM-120 제공 거부가 국제방산 시장에 알려지자 선뜻 나선 건 유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MBDA 미티어를 제안한 건데요. 총장 3.7m, 직경 178mm, 중량 190kg에 최대 속도는 무려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과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인데요.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다른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이 덕에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AIM-120은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120D형의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한데요. 현대공중전의 기본이 WVR에서 BVR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거리 우세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KF-21이 단거리 공중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하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건데요. 360도 전방위의 목표물을 감지하며 초당 60도씩 60지의 가속도를 견디며 선회가 가능해서 앞을 보고 쏴도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대응 능력, 플레어 극복 능력, 목표물 식별 능력이 뛰어나서 전자적 물리적기만의 면역이 있으며 발사한 무기가 타깃을 가린 상황에서도 알아서 타깃을 향해 빙돌아가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리스티는 AIM-9과 비교했을 때 사거리가 25km로 약 10km 짧지만 반면 목표 획득 거리는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더 뛰어납니다. 이 정도면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근 개량형인 AIM-9X의 상위호환 인격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꽁 대신 달기 아니라 닭 대신 꽁이 날아온 셈입니다.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들짝 놀란 미국이 통합 허가를 내며 역으로 숙이고 들어왔는데요. 이 덕에 KF-21은 MBDA 미티어, 아이리스티, AIM-120함남,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통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낙동강오리알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의 잘못된 생각을 통쾌하게 갚아준 셈입니다. 이번에 아이리스티를 발사시험으로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기총의 실험까지 모두 성공했으니 사실상 KF-21의 블록원 성능은 거의 다 확인한 셈인데요. KF-21 블록원은 공대공 전투 성능과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의 경우 미티어나 IRST가 성공한 이상 이런 임무에 쓰이는 평범한 멍텅구리 폭탄이라든가 멍텅구리 폭탄의 GPS 유도 장치를 단 것뿐인 KGGB가 실패할 리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방심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실사격 실험도 진행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시험탄 발사와는 달리 실사격을 하게 되면 탑재한 에이사 레이더나
지상의 탐지 자산이 제공하는 사격 재원을 데이터링크를 통해 획득하고 이를 무장에 입력해서 발사 후 명중까지 시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A사 레이더에 실물을 달고 비행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인 만큼 이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국방안보포럼 등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개발 속도와 현황대로라면 이런 어려운 문턱도 문제없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례로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되는 덕티드 램제트는 이미 대한민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직경 200mm의 미티어와 마찬가지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약 200km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AIM-120보다 훨씬 긴 수준으로 결국 미국이 갑질이 또 한 번 대한민국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의 확장력은 방산시장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강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사의 와중에 불쾌하게도 KF-21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초를 치는 그 나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중순 연체 중인 분담금 중 400억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KF-21의 복좌형 시제사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하고 A사 레이더 탑재 비행과 야간 비행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KF-21의 성공을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KF-21의 개발이 이상 없을 정도로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제 와서야 분담금을 조금씩 내면서 또 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번에 납부한 400억 원도 총연체 금액 8천억에 비하면 고작 5%에 불과해 사업에서 자기들을 빼놓고 가지는 말라고 눈치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발자인 카이가 공언하길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는 사실상 전무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전부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이룬 것인데도 인니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에 양산이 시작되는 마당에 이래서야 인니와 당초 계약된 판매 물량의 생산이 마무리돼도 그 대금을 다 받을 수는 있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모두 KF-21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대로 크게 한 방 먹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방력과 국방력을 이룰 수 있는 군사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